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. 아, 노력이란 건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,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합을 하는 중간에서도 너무 제 자신이 즐기고 있다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력보다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격투기 시합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. 그냥. 네, 야찬님, 저희 콜레스가 야찬님 위해서 야찬님 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, 아, 한 몇 가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이게 제 눈에 띄네요. 저희 어머니가 쓰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윤주학 관장님이 써주신 것 같고, 이거는 다람 대표님이 써주신 것 같네요. 뭔가 느낌이. 여기 필승 해병대 분도 보이고.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다. 예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, 정말 격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년 이맘때 울진에서 시합을 했었는데, 딱 응원해 주는 사람이 관장님 세 분하고 같이 한 친구들 이렇게 있었는데, 딱 1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. 정말 별거 아닌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는 게, 원회를 얘기로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로 화이트베어 선수한테 많은 걸 배웠고, 저보다 강한 상대가 있다는 건 저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, 여러분.